안녕하세요. 랜드로버 사용설명서의 디코입니다. 오늘은 시스템 업데이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의 랜드로버 차량에는 웬만한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능가하는 복잡한 시스템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랜드로버에서는 이러한 시스템을 관리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배포하고 있는데요. 최신 버전의 업데이트에는 새로운 기능을 추가해준다든지 각종 오류를 수정해서 최적화된 상태를 유지해주는 등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업데이트를 받아서 최신 상태를 유지하는 게 일반적으로는 좋습니다만, 간혹 업데이트를 받은 이후에 더 안 좋아졌다던가 이전엔 없던 오류가 발생된다는 분들이 계신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업데이트를 받는 게 좋은 건지, 받는다면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 차량의 연식과 현재 설치된 시스템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디스커버리 4와 같은 16년식까지의 차량들입니다. 8인치 인포테인먼트 화면이 쓰였고 비교적 심플한 인터페이스의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은 터치라고 부르며 현재 사용되고 있는 최신 버전 시스템으로의 업데이트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4분할 홈 화면입니다. 10인치 인포테인먼트 화면이 쓰였고 터치 프로라고 부릅니다. 지난 17년과 18년식 차량 대부분에는 4분할 홈화면 소프트웨어가 적용되었는데요. 현재 사용하시는데 별다른 불편함이 없다면 업데이트를 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러나 이 4분할 홈화면에는 인터넷 연결 항목 누락 등의 다소 미흡한 부분들이 많으며 애플 카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 등의 스마트폰 팩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별로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또한 최신 버전의 소프트웨어는 인터페이스가 많이 바뀌었고 다양한 기능들이 추가되었기 때문에 다시 새 차를 뽑는 듯한 기분도 느끼실 수 있으니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특히 화면이 두 개인 터치 프로 듀오 차량에서 4분할 홈화면 시스템을 사용 중이라면 여러가지 오류가 발생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최신 버전의 3분할 홈화면으로 업데이트를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서비스를 시작한 인터넷을 통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할 수 있는 소타는 4분할 홈화면 시스템에서는 관련 항목 자체가 없기 때문에 센터에서 진단기를 통해서만 업데이트가 가능합니다. 세 번째로 3분할 홈화면입니다. 3분할 홈화면 시스템은 지난 18년도 하반기부터 배포되기 시작했으며 지금까지 대여섯 번의 새로운 버전이 나왔습니다. 최신 버전으로 올라갈수록 전반적으로 안정적입니다. 특히 S19C 버전부터는 거의 대부분의 오류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S19C 이전 버전이라면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를 추천드립니다. 현재는 S20A 버전입니다. 또한 홈 화면을 왼쪽으로 한번 밀어서 나오는 추가 기능 화면에서 애플 카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가 보이지 않는다면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를 추천드립니다. 지난 19년 하반기에 관련 라이센스 이슈가 해결되면서 현재는 무료로 애플 카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 등의 스마트폰 팩 활성화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스마트폰 팩은 미화로 약 300불에 설치가 가능한 부분인데 우리나라에서는 랜드로버 코리아의 서비스 정책에 의해 무료로 결정되었으니 꼭 챙기시면 좋을 듯 합니다. 자, 그런데 내 차에는 스마트폰 팩은 없지만 사용하지 않을 것 같고 S19C 이전 버전이지만 별다른 문제가 없다면 어떨까요? 실제 사용자가 불편하지 않다면 일부러 시스템 업데이트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업데이트를 한 이후로 이전과 다소 다른 느낌과 작동으로 인해 후회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왠지 최신 버전이 더 좋을 것 같다는 분명하지 않은 이유로 현재 사용에 문제가 없는 시스템을 업데이트 받으실 필요는 전혀 없으니 이 점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시스템이 다소 불안정하거나 스마트폰 팩 활성화를 원한다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는 필수일 텐데요. 3분할 홈화면인 차량에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기존과 같이 센터에 예약을 하고 진단기를 통해 하는 방법과 비교적 최근에 서비스를 시작한 소타를 통해
고객이 스스로 차량에 인터넷 연결을 해주고 업데이트하는 방법입니다. SOTA를 통해 업데이트를 하는 방법은 기존의 4분할 홈 화면에서는 관련 항목이 없어서 할 수가 없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따라서 3분할 홈 화면의 S18B 버전 이상이어야 하며 유심 또는 와이파이 등의 인터넷 연결이 필요합니다. 인터넷 연결이 없다면 연결을 해주고 업데이트 확인을 눌러줍니다. 현재 내 차량의 소프트웨어 버전이 최신 버전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최신 버전이라는 안내가 나온다면 센터에 전화를 걸어서 SOTA 액티베이션을 걸어달라고 요청을 하면 즉시 가능해집니다. 최신 버전이 아닌데도 최신 버전이라는 안내가 나오는 부분은 빨리 개선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화면의 안내에 따라 다운로드와 설치를 하고 셧다운을 하면 완성이 되는데요. 자세한 방법은 아래 화면 설정의 링크를 따라서 저희 채널의 다른 동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SOTA를 통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할 때에는 오래된 버전일수록 다운로드 용량이 크고 이에 따라 설치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러나 최신 버전일수록 용량도 상당히 작고 설치 시간도 상당히 빨리 이루어지는데요. 그 이유는 기존에 있던 시스템에 새로운 버전의 시스템을 덮어 씌우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존에 사용하던 시스템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면 SOTA를 통해 업데이트를 받는 게 가장 안정적이고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합니다. 또한 번거롭게 센터에 예약하거나 방문할 필요 없이 간편하게 업데이트를 할 수 있는 엄청난 장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SOTA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만 가능하며 차량의 여러 가지 모듈과 관련된 업데이트는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차량 업데이트는 센터에 방문해서 추가로 받아야만 합니다. 반면에 센터에서 진단기를 통해 업데이트를 하는 방법은 SOTA와 비슷한 듯 조금 다르다고 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SOTA에서 아직은 지원하지 않는 여러 가지 모듈들을 모두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특히 SOTA는 소프트웨어만 업데이트를 해주는 반면 진단기는 소프트웨어와 함께 대여섯 가지 필수 모듈의 업데이트를 함께 해준다고 합니다. 이 대여섯 가지의 모듈이 무엇인지 여러 곳의 센터에 문의를 드려봤으나 본사의 지침에 따른 진단기의 서버 설정에 의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와 함께 일괄적으로 진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확한 확인은 어렵다고 합니다. 그럼 SOTA를 통해 소프트웨어만 업데이트를 하는 것에 비해 진단기를 통해 소프트웨어와 함께 여러 가지 모듈을 업데이트하는 게 호환성 면에서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부분도 여러 곳의 센터에 문의해본 결과 오히려 SOTA를 통해 업데이트를 하는 것이 더 안정적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방식에 있다고 합니다. SOTA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의 버전에 새 버전을 덮어 씌우는 방식인 데 비해 진단기는 기존의 버전을 삭제하고 처음부터 다시 설치하거나 각각의 버전들을 하나씩 업데이트해야 하는 등의 다소 복잡한 방식으로 인해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예상치 못한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불필요한 센터 방문을 하지 않아도 되고 안정적인 SOTA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하는 게 좋으며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이후에도 뭔가 불안정하거나 잘 작동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센터에서 진단기를 통해 여러 가지 모듈의 업데이트를 받는 게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들을 참고하셔서 현재 차량의 상태와 운전자의 필요에 따라 시스템 업데이트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버전에 포함된 새로운 기능이 나에게 필요 없거나 현재 사용 중인 시스템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면 굳이 업데이트를 받지 않아도 되며 만약 업데이트가 필요하다면 가급적 안정적이고 편리한 SOTA를 통해 진행하는 게 좋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쁜 업무 중에도 기술 문의에 적극 도움을 주신 아주네트웍스 방배센터와 천일오토모빌 성수센터, KCC오토모빌 성남센터에 감사드리며 차량을 협찬해 주신 아주네트웍스 한남전시장 관계자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동영상에서는 스마트키의 배터리가 완전히 방전됐을 때 배터리 없이 스마트키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잊지 말아주시고요. 랜드로버 패밀리 클럽 네이버 카페에서
보다 빠르고 다양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